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어라인 소프트. 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스펙하고 합병해가지고 이제 상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거래일 기준으로 21거래일 됐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9월 18일날 스펙하고 이제 합병해가지고 상장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항상 신규 상장주도 항상 말씀드렸죠. 상장 이후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보호 애수 물량이 해제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이시라면 꼭 확인해 보십시오. 1개월, 상장 이후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보호 애수 해제된 게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동사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꼭 조담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주분이시라면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 회사 혹시 9월 18일 상장했으면 이제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지겠죠? 3개월쯤 되면은 9월 18일이면 플러스 3하면은 12월 18일쯤 되겠네요. 그러면 12월 초, 자, 12월 초가 되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주분이시라면. 아, 우리 회사 상장을 관련돼가지고 상장한 지 조금 3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혹시, 보호 애수 물량이 해제되는 게 있느냐? 있으면은 언제, 얼만큼 나오느냐? 확인하시고 관련돼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잠시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좀 버틸 만한 수준이다. 그러면 버티는 거죠. 그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이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이제 리포트 최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의료 AI로 전 세계 폐암 검진 시장을 석권할 것이라는 최근에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스펙과 합병으로 상장을 했고, 기업 공개, 즉 IPO를 계기로 글로벌 폐암 검진 시장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한 동사는 AI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 업체이다. AI 기반 3차원 CT 영상 분석 및 검진에 특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A뷰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흉부, 두경부 CT 영상 정량 분석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3D 의료 영상 기술 기반 치료용, 연구용 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했다. 동사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A뷰 LCS 플러스를 꼽을 수 있다. 한 번의 CT 촬영으로 흡연 관련 3대 질환을 불리는 폐결절을 포함한 폐암과 폐기종, 관상동맥 석회를 동반 검진할 수 있다. 3대 질환을 동시에 검진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한 회사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돼가지고, 아까, 관련돼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이제 CT 촬영하면서 어느 정도 괜찮다. 그래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지대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상장된 21일밖에 안 됐어요. 보통,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자, 사계절을 지나고 나서, 조금 투자를 하신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 애수가 해제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한 1년이 지나면서 이 회사의 동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 내용 데이터가 없이 그냥 덤비는 것보다는 한번 1년 동안 한 거를 옆에서 그냥 관망을 하는 거죠. 관망하고, 아,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그 패턴을 읽으셔가지고 대응하시면 훨씬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9,000원에 돼 있고요. 2차 저항대는 25,000원에 돼 있습니다. 지지대는 13,000원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수급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한달 동안 19만 8,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은 저만 조금 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은 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 한달 동안 24만 6,000주를 팔았습니다. 예, 이 종목인데 보시면은 샀다 팔았다라고 있죠. 기관은, 자, 금투도 현재 약간 샀다 팔았다, 투신은 사고 있네요. 기타금융 팔고 은행 팔고, 자, 사모펀드도 약간 사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신하고 사모펀드 정도만 사고 나머지는 관망하거나 팔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현재 기관이 핸들링한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자,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신용비는 0.05%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신용비를 어느 정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은 29.39%. 이 정도면 애교로 봐줘야죠. 이제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 최대 주주가 보유해야만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맞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 정도면 거의 뭐 30%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애교로 봐주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한회사인지 아까 다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규 상장을 했는데,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22억에서 2022년도에 41억원. 영업은 계속 적자 상태죠. 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자, 분기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적자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안 쌓여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157%.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유보율은 확인 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회사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마이너스 때문에 안 나오고요. EPS도 당기순이 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옵니다. BPS는 207원이 되네요. 한번 207원 기준으로 볼까요? 뭐 의미는 없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07원. 자, 이 종목이 이제 PR이 아니라 PBR입니다. PBR 200원이면은 2000원이면 10배입니다. 16000원이면은 80배입니다. PER 80배도 비싼 건데 PBR로 80배입니다. PBR은 거 뭡니까? 청산가치 대비 8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청산하자 그러면은 그 돈으로 이제 사람들 뭐 이렇게 뭐 돈 빌린 데 돈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청산가치 대비 현재 80배 수준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산가치 대비라고 그러죠. 자산가치 대비 현재 이 종목은 80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딱히 이렇게 실적을 바라보고 밸류에이션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 많지 않겠지만, 일단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AI, 의료 AI 관련된 테마가 한번 바람 불면은 동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관련된 테마가 바람이 불 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아, 이 내용이 안 나왔네요. 자, 내용이 안 나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관련된 의료 AI 관련된 사업에서 매출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은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업 합병 스펙하고 합병을 하면서 9월 18일에 상장했는데 지금 한 그 얼마 안 됐죠?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아직까지 유상장 한 적은 없지만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는 없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고요. 오늘 종가 16,350원입니다. 수급 전원은 기관이 핸들링한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1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 적자 지속,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지금 지속 중인 상태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자, 의료 AI 관련된 테마 중 한 바람 불 때가 있었죠. 의료 AI로 전 세계 폐암검진 시장을 한번 노려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까 그 내용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28.4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겠다. 수급 추세는 29.2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겠다. 그러니까 보조지표상으로 보게 되면은 차트 추세는 30 부근에 사서 70 부근에 팔라 말씀드렸거든요. 차트 추세 현재 30 부근인 28.4이고요. 수급 추세는 언제 사라? 20 부근에 사서 80분은 팔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수급 추세는 29.2이기 때문에 20분이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만 보게 되면은 현재 차트 추세, 수급 추세 전부 다 사야 될 위치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륨 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23,300원이고요. 하단은 12,700원입니다. 저항대 같은 경우는 25,000원, 지지대는 1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코어라인 소프트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달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